그런 느낌 날 거예요. 자, 오늘 차량은 베라크루즈입니다. 베라크루즈 14년식이고, 아, 멀리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뭐, 저희가 이럴 때는 정말 너무 감사해서 뭐 어떻게 말씀으로 표현하기 좀 어렵고요. 그래도 정말 멀리서 이렇게 비꼬아 주셔서 감사하고, 구미에서 방문해 주셨고, 중고차 구입하셔가지고 한 달 정도 운행을 해 보셨는데, 고객님은, 승용차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70km나 있어요. 그거 다음에 없으니까 편안하게 타보세요. 승용차가 초반 스타트에는 뭐 거의 뭐 사실은 가볍잖아요. 근데 이 RV 차량들 같은 경우가 사장님처럼 똑같이 고민을 하는 게 초반 스타트에서 저속 구간 60km 될 때까지가 아주 굼떠하고 답답해 하시거든요. 네. 모든 대부분 RV 차량이 그 고민이 있어요. 근데 저희 지금 사장님 유속증강기하고 유속증강기 탄하고 고스 냉각수만 이제 오늘 장착을 했는데 그게 이제 좀 많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유속증강기 탄이라는 게 제가 장착하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유속이 증강된 만큼 와르를 치면서 차에 이제 이슈가 이식하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그걸 딱 하고 나면은 저속 구간의 답답함도 많이 사라지고 지금 아이들링 시에 진동소음도 많이 좋아져요. 그거는 냉각수가 더 순환이 되면 더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 것들은 사장님 느끼신 대로 전화로 저한테 또 좀 피드백을 해주시면 그게 후기가 되니까 그런 영상이 많이 올라가야 사실은 소비자들이 믿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오늘 탄 흡기에 R타입 하나 들어갔고요. 그리고 탄 터보 그리고 인터쿨러는 N타입 그리고 중통에 두 개 엔드머플러 두 개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두 병 첨가했습니다. 세팅값은 거의 한 135% 140% 정도 되고요. 지금 스타트 해가지고 쭉 갈 때 좀 답답함이 사라졌을 텐데요. 네, 그죠? 네, 편하게, 네, 편하게 올라갈 거예요. 저기 언덕도 한번 쳐볼 거예요. 한번 가보시죠. 이제 카메라 없으니까 편안하게 운전하셔도 돼요. 이 가속발이 빨라져요. 딱 엑셀 반응이 빨라져요. 그리고 사장님이 구미 내려갈 때 차 없을 때 한번 밟아주시면 고속에서 좀 많이 놀래요. 카메라 없어요. 이제 계속 없어요. 그 뭐냐면 이렇게 경유 차량들이 엑셀 밟고 뒤늦게 이렇게 가요. 반 박자 한 박자 쉰 다음에 가잖아요. 이게 반응이 빨라서 추월하는 것도 상당히 용이해져요. 엑셀 떼었으면 벌써 떼요. 지금 저 신호가 늦게 봤잖아요. 이제 브레이크 잡아야 되지만 멀리 신호 보고 이제 운전을 하면 엑셀을 미리 뛰면 원래 달리다가 엑셀 딱 뛰면 뒤에서 딱 당기면 속도가 이렇게 뿔을 줄잖아요. 네. 저희 거 장착하면 이제 그게 유지돼서 쭉 계속 밀어줘요. 그 항속 주행을 많이 이용하시면 연비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언덕도 한번 쳐보세요. 다시 한번 중립에 한번 나오시겠어요? 요 진동소음 드라이브. 전에도 이거 우리 거 장착하기 전에 이거 해보셨네. 네. 어떤 거 같아요?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차 상태가 괜찮았다고 네, 보시면 네, 되고요. 이거에서도 놀라시는 분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진동 소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거 꼭 느끼실 거고요. 차 상태가 좋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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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렇게 좋을 때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저희가 막 매연 나와가지고 했던 분이 이제 신차 사가지고 이전 장착하면서 업그레이드하고 하신 분들이 왜 신차에 하면 좋은지를 이제 노후 차량에다 해봤기 때문에 아시는 거야. 아, 신차 때는 이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아시니까 이제 신차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신차 손님도 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거의 다가 노후 경유차, 노후 차량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 영상을 계속 찍고 우리도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신차들도 와서 많이 다니까 신차에다 왜 달지 했던 사람들이 의문이 생긴 거지. 좋다고 하니까 영상 보고 또 오시는 거고. 네. 혹시 저번 스타트는 느끼실 거예요. 네. 네. 뭐 이제 가솔린하고 같이 가도 네, 뒤늦게 안 가는 느낌 날 거예요. 사장님 그거 답답하셨다는데 해결됩니다. 그리고 RPM도 좀 떨어져서 힘을 써요. 막으면서 보니까 100km가 한 1700, 1800 정도 해서 평지에서? 네. 그러면 내려가면서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RPM이 좀 떨어지고. 베라크루즈, 카니발 스포트, 다 그리고 뭐 렉스턴 이쪽들은 경유 차량이 하면 더 많이 느끼는 이유가 굼뜸 현상 때문에 그래요.
네, 저 밑에 가서 이제 유턴해가지고 들어갑니다. 딱 요 한 바퀴 돌아봐요. 그럼 그때 다 느끼거든요. 지금 약간 평지점 오르막인데 엑셀 떼보세요. 그래도 빨리 안 떨어지잖아요. 속도계기가. 그러니까 저 신호가 이렇게 바뀔 거 예상하면 이대로 계속 가면 아까 뗀 데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오는 거예요. 네. 아, 이게 RPM은 떨어지는데. 네네네. 속도는 유지가 되고. 그렇죠. 아, 되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보면 RPM 떨어지면 속도까지 같이 떨어지는데. 네네네. 약간 오르막이었으니까 그 RPM이 좀 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네. 속도 유지하면서 RPM은 좀 떨어진, RPM도 같이 좀 떨어지는 거는 평지나 평지 내리막에서는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올 때 그 네. 고속도로 내리막에서 네네. 탄력 중에 해본다고 발라 떼봤는데 몇 킬로에서 떼보셨어요? 100킬로에서 120킬로에서 100, 예. 그냥 속도와 같이 RPM이 떨어지는 예, 그 또 예. 속도를 잘 보셨으면 지금 이 탄력 주행도 사장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60에서 80까지 탄력 주행이 제일 잘 돼요. 제일 잘 되고 100km, 120km 되면 속도가 있기 때문에 탄력중이 그 60에서 80보다는 좀 더 빨리 떨어지긴 하지만 장착 전보다는 확연하게 틀리게 천천히 떨어진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체크해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한번 네. 몇 번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내려가시면서도 해보시고 네, 네. 그리고 언제든지 그 변화값이 있는 건 전화 주시면 저희한테 또 소중한 자료가 되니까 네, 네. 내려가시면서 1차선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시고요. 아, 저 가스타트 지금 엑셀 떼보세요. 60에서 뗐어요. 그냥 떼 그냥 가세요. 지금 60에서 뗐는데 70 됐죠? 네. 보세요. 이게 내리막이 심한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내 주행할 때도 내리막을 만나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걸 많이 이용하시라는 얘기지. 요 밑에 좀 더 내려가서 유턴할 거거든요. 만약에 이 차 없고 속도만 줄일 이유가 없었다면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유턴에서는 약간 평지지만 오르막이니까 또 한번 차 없을 거니까 한번 밟아보세요. 가속력 한번 느껴보세요. 사장님이 얼마만큼 기대를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라파 시리즈는 다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요. 나중에 이거 가지고 이제 효과 보셨다 그러면 뭐 택배로 해서 어디 어디 장착하게끔 다 사진해서 네네. 보내드리니까 뭐 타이로 막 묶기만 하면 되게끔 다 보내드리니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면 또 재밌어지고 팩 하면 또 재밌어지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제품이 나오기 전에는 수없이 테스트를 해서 그 효과가 나왔을 때만 판매를 하는 거고 그만큼 효과가 나오니까 소비자들이 했다가 계속 주문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7개 했다가 5개 더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택배로 장착까지 하게 되면 엄청나요. 저희 전국에 택배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올 때는 네. 11.5km에서 네. 복합 연비 네, 복합 연비에서 네. 올라왔어요. 네. 그대로 놓고 일단 주행을 한번 그대로 하세요. 네. 뭐 굳이 저거 네. 저거 하지 마세요. 120km 네. 그렇죠. 없습니다. 이거 에코 모드 같은 게 있나요? 지금 에코로 에코로 하지 마세요. 에코로 지금 올 때도 안 했으면 저희 거는 아, 에코 모드가 필요 없어요. 눌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코가 안 먹을 수 있어요. 안 먹는다는 게 아니라 에코를 하게 되면은 우리 유속이 증강된 만큼 기름 분사량도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에코가 그걸 절제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에코 모드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노멀로 다니셔도 연비 더 좋아질 겁니다. 네. 쭉 한번 밟아보세요. 속도 내가 낸다고 생각하면서. 초반 스타트는 네. 가속력도 좋아지고요. 제가 또 운전이 좀 편해질 거라고 말씀드렸던 거를 내려가면서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죠. 저 위에 빨간불이면 지금 엑셀 띄고 가세요. 오르막이라고 해도 빨리 안 주고 그냥 가요. 그만큼 출력이 업이 됐다는 얘기거죠. 이제 평상시 때보다 엑셀을 좀 미리 띄는 습관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재밌어요. 하게 되면 저희는 사실은 탄이라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고속도로에서 테스트 주행하다가 기술자들이랑 소리 질렀어요. 고속에서 한번 딱 봤는데 왜냐하면 장착 전에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가속발에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덜 밟아도 차가 잘 나간다는 게 딱 데이터가 되고 고객님 한 분은 이제 동료하고 운전을 하는데 툭툭 치더래요. 야 속도 좀 줄여 그러길래 자기는 평상시 운전하는 대로 엑셀을 밟고 있는데 그 정도면 원래 한 100km로 가야 되는 건데 딱 보니까 130, 140이 돼 있더래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엑셀을 덜 밟아도 속도가 빨리 올라가요. 속도를 지점이 일단 20, 30에서 기아 변속 물렁하는 게
부드럽,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더 부드러워져요. 예. 네. 약간 꿀럭하면서 나 기아 바뀐다. 바뀐다 하던 게 스무스하게 나갈게요. 물론 언덕에서 기아 바뀔 때는 약간 그게 또 느껴지지만 그 느껴지는 것도 가만히 또 떨어지고 평지에서는 거의 어떨 때는 신경 안 쓰면 기아 변속이 언제 되는지 모를 정도로 스무스하게 다 바뀌어버려요. 그것도 저RPM에서. 저RPM 자기가 힘을 다 썼기 때문에 바뀌는 거죠. 영상이 조금 긴 관계로 사장님은 구미 내려가셔서 전화 한번 주십시오. 지금 그래도 차가 스타트가 바뀌고 이런 거 느껴지죠? 부드럽게 네. 나가고 하는 거. 그것만 느끼시면 돼요. 하여튼 또 믿고 와서 감사하고요. 내려가서 전화 한번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